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저희 랜선보다 돌아왔습니다. 지인들이 요즘 좀 많이 보고 있나요? 네, 엄청 재밌어 하던데요. 재밌어 하면서 살을 빼볼 생각이 없냐? 빼고 있다,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답답한 사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우리 랜선무당은 여러분들이 선무당이 되는 컨텐츠잖아요. 참여형 컨텐츠니까 마음껏 들어보시고 감나라 배나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김현우라고 합니다. 제게는 대학생 여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어머, 30대인데 대학생? 오, 개탔다. 그래서? 오빠, 근데 교수님이 고전문학의 현대화에 대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앞부분 줄거리를 좀 채워도 되겠지? 데미안을 쓸 건데. 머리 아파. 아, 쉬운 수업이라고서 들었는데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래도 오빠가 보기에는 꽤 도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고전문학 접할 기회는 많지 않잖아. 아, 근데 뭐라고 써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몇 시지? 와, 한 시간 넘도록 나 아직 한 줄도 못 썼어. 뭐, 나 어떡해. 오빠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아이고, 저 봐봐. 뭐에 대해 쓴다 그랬지? 데미안. 데미안. 그럼 일단 앞부분에 줄거리 좀 쓰고. 우와, 오빠. 응?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 뭐, 진짜 똑똑하다. 아니 근데 그거 절대 질투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혼자 해결하라고 내준 과제면 혼자 해결해야죠. 에이, 부럽네. 여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또 딸을 키운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엄청 사랑하나 봐요. 남자들은 부성애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어리긴 했지만 저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도 성공하면은 프로포즈를 얼른 해서 결혼해야겠다고 마음까지 먹고 있었습니다. 꽤 진지한가 본데. 좋아 좋아. 저에게는 친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와 여동생과도, 그러니까 친동생이랑 현우 씨랑 사이가 엄청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주었고, 보통 이런 사이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잘 맞더래요. 혹시 여동생인가요? 친동생이? 그치. 친여동생이랑 현우 씨 여자친구랑. 쉽지 않거든요. 저 오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래도 조금 하고 보는 게 있거든. 그치, 오빠 여자친구랑 친한 거지. 저는 친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랑 여동생이 3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둘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랬구나. 심지어 술을 잘 못 마시는 현우 씨와 달리 이 두 사람이 주당이었대요. 그래. 근데 신우이랑 약간 이렇게 친하면은 그렇게 또 베프가 따로 없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치. 거기다가 또 술까지 좋아해. 그니까. 둘 다.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답 나왔지. 이제 놀러 다니는 거지 뭐. 현우 씨 없이 둘만 만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 근데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여보세요? 오빠? 세윤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우리 집이지? 오빠 왜? 너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 전화했대. 부재중 전화 있었네. 응. 언니랑 수다 떠느라 못 들었나 보다. 들었지? 아니 우리 별로 안 마셨어. 아니 우리가 무슨 주당인 줄 아나. 맞아 오빠, 우리 많이 안 마셨어. 어머 귀여워라. 여기까지 봤을 땐 오빠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으르렁거리는 거 말보다는 낫지. 저는 오빠 여자친구랑 으르렁거린 적은 있어도 깔깔깔 걸어본 적은 없어서 우리 오빠가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아니 언니랑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언니 진짜 내 웃음 버튼이잖아. 그니까 너랑 우리 오빠랑 안 사귀었어도 우린 친해졌을 것 같아. 아니 이런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지게 돼 있거든.
아 근데 그렇긴 한데 항상 그거 아시죠? 관계는 친해지면 탈이 나는 거거든요. 친해지면 꼭 문제가 생겨. 꼭 서운해. 여자친구는 제 여동생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거기서 자고 가는 날들이 많아졌고 둘이 이럴 거면은 차라리 룸메이트를 하자, 같이 집을 합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위험한 선택이네요. 네. 현우 씨 입장에서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다 보니까 이럴 거면 진지하게 진짜 셋이 같이 살아버릴까? 너무 급한가? 아니면 일단 둘이 살아라고 할까? 근데 방금 우리 나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왜 좋았던 사이도 같이 살면은 단점이 서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친구 관계에서도 권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살면은 그리고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면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조금 좋거든요, 솔직히. 그치. 그래서 둘이가 혹시 같이 살다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좀 하셨대요. 그치.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여자친구가 우리 가족과 잘 지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우 씨도 두 사람이 더 잘 지낼 수 있게 이렇게 치킨도 보내주고 막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둘이 데이트하라고 용돈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최선을 다했네. 오빠 편. 근데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술을 그렇게 마셨대요. 아, 좀 과하게? 과하게 많이 마셨대.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여자친구가 아닌 여동생이 정신이 없는 건지 깜빡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겹친 거지, 그 시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좀 잘 잃어버리거나 그런 게 좀 있긴 했었는데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약간 조기 치매 그 정도로? 어머. 오빠 잠깐만. 한 명이 여기 있었는데. 야 너라고 했으면 왜 정신이 하나도 없냐? 너 이거 그냥 건망증 아닌 것 같아. 아 나도 잘 모르겠어. 잠깐만 그럼 팩트는 또 오빠도 좀 찾아봐주면 안 돼? 이쪽에. 팩 뭐라고? 팩트 그 여자들 화장할 때 쓰는 거. 그 동그래가지고 핑크색에 반짝반짝하고. 아 근데 이런 스타일 옆에 있으면 진짜 피곤한데. 아 전 되게 피곤해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갑자기 그랬다면은 한번 의심은 해보긴 해야겠네요. 단순한 건 아니네. 나 진짜 문제 있나? 아 나 요즘에 물건 생각이 안 나 어디 뒀는지. 근데 립은 또 어디 갔을까? 아리야. 미안 진짜 미안. 립만 찾고. 아 그냥 나가. 왜 계속 찾아? 아우 정신 없어. 아리야 진정해. 침착해. 립 너 그거 세윤한테 선물로 준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선물로 줬다 그러던데? 아 아니야 그거 말고 내가 나 쓰려고 새로 산 립 있거든. 아 이번에 큰 맘 먹고 구찌 립 새로 샀는데 설마 나 잃어버렸나? 아 진짜 미치겠네. 점점 더 심각해지네 상황이. 어떡하면 좋지? 여동생의 건망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처음에는 자잘한 화장품, 액세서리 같은 걸 잃어버렸다면은 곧이어 에코백이라든지 심지어 명품 가방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엄마. 아 얘기 들으셨어요? 아 그 아리가 가방을 또 잃어버렸다고. 그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아 이거 좋은 건 맞긴 한데 그때 엄마도 보셨을 거예요. 그 프라다백 작은 건데. 어머 아니 무슨 일이야. 어머 너무 심각해지는데요 정말? 잘 안 들고 다녔는데 요 며칠 들고 다니더니 또 잃어버렸대요. 이렇게 20대 30대가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얻은 걸 요즘 영츠하이머라고 한대요. 아 그쵸. 근데 요즘 진짜 많기는 해요. 이런 신조어가 실제로 있는데 진짜로 청년들이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 맞대요. 그러니까 현우 씨가 보기에는 여동생이 진짜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약속을 까먹는다거나 뭔가 말했던 거를 기억을 못한다거나 뭐 회사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분명 여기 뒀는데 어디 갔지?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부모님도 아 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을 좀 데려가 봐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우 씨가 살 생각해보니까
그 시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동생이랑 여자친구가 술을 과하게 마시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근데 아무래도 영향이 없진 않죠. 뭐 직접적인 게 뿐만이 아니라 숙취도 있을 것이고 병원을 한번 가든지 쫄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이게 이 알코올성 치매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기억 장애 때문에 뭐 술이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현우 씨는 두 사람에게 당분간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오빠 입장에선 걱정할 만하지, 이거는. 근데 둘 다 어리다 보니까 안 마시겠다 해놓고 또 만나면 마시고 있는 거야. 아, 어떡해. 엄청 걱정이긴 하겠다. 아니, 근데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현우 씨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게 당분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극단적으로.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술 취하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라도 만나면 안 돼. 줄여야 돼. 나이가 어리니까 더 조절이 안 되거든요. 결국 현우 씨 부모님까지 나서서 심각하다, 이러다가 진짜 병원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만나는 거를 이제 금지하기 시작했고 진짜 신기하게 술을 끊으니까 여동생이 깜빡증도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술 때문이었나 보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동생도 호전되고 어느 날 현우 씨가 여자친구랑 오랜만에 여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대요. 아, 배고파. 너 배 안 고파? 고파. 나 라면 끓일까? 오, 좋지. 그러면 우리 라면 먹고 이따 보드게임 할까? 며칠 전에 오빠가 사온 거. 딱 재밌겠다. 그러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라면 끓여올 테니까 오빠가 방에서 좀 가져와줘. 여자친구가 라면을 끓이고 저는 보드게임을 찾으러 여자친구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던 여자친구 방에서 약간 잡동사니 같은 걸 모아두는 그런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미니 커튼 같은 걸로 가려져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거기가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치, 그렇게 딱 고치는 촉이라는 게 있죠. 그곳을 들춰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설마, 뭔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 뭔데요? 정말 자잘한 잡동사니로 가득해 보이는 그곳에 제 눈에 익숙한 물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생각했어, 원래는? 술병. 술병들이 막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 바로 제 친동생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맨날 잃어버렸다던 물건들을 여자친구 집에서 찾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자기 물건인 줄 착각해서 가져왔다가 오해받을까봐 다시 못 돌려줬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 취해서 깜빡해서 또 두고 갔는데 그걸 잊어버린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심지어 가방까지 거기 있는 걸 보니 아무리 좋게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서서히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이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왜 구경하고 나왔다가 여자친구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오빠 잠깐 내 가방 좀 가지고 있어줘 할 때 그 가방을 뒤져봤더니 샘플용으로 올려놨던 그 화장품들이 막 있었대.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샘플용이라고. 그 테스터들이 가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올리브영 테스터? 어머! 그게 요즘은 완전히 부착해놓는데 부착이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 칸에 안 들어가면 부착을 안 하거든요. 어머, 그랬구나. 도벽이 있구나, 여자친구가. 그리고 왜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식기류가 엄청 예쁘잖아, 포크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데를 갔다가 여자친구네 집에 며칠 뒤에 가면은 그 똑같은 게. 어머, 이거 그 사장님 자산인데 그걸 그렇게 훔쳐오면 어떡해. 원래 그런 감성 카페는 그런 포크 하나도 얼마나 공을 들여서 고르는데. 그치. 어머, 너무 도벽이 장난이 아니다. 아, 저 올리브영 테스터에서 기절했어, 진짜.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어쩌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눈으로 봤으면 당연히 의심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갖고 이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대. 세연아, 내가 핸드폰에서 봤는데 요즘 도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도벽? 뭐 그게 뭐야?
도둑질인데 신경증 뭐 정신질환 같은 걸로 물건을 보면 충동적으로 막 훔치고 싶은 거야. 왜 그런데? 진짜 별사람 다 있다. 와 이거 봐. 근데 이거 진짜 재밌지? 어머 보통 이렇게 돌려 말하면은 약간 난가 하고 뜨끔하긴 해야 되거든. 철판이 장난이 아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가 진짜 정신병처럼 자신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대요. 아 약간 또 다른 인격처럼? 약간 아이덴티티처럼?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사실 치료를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현우 씨가 본 세연 씨의 모습은 좀 달랐대요. 자기도 모르게 훔치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날 현우 씨가 말도 안 하고 급 번개로 세연 씨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데리러 갔었대요. 근데 거기에 세연 씨가 현우 씨의 여동생의 그 훔친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현우 씨를 만나거나 현우 씨와 연관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훔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가방을 단 한 번도 안 들고 나왔다가 현우 씨가 갑자기 올 줄 몰랐던 그 자리에는 그걸 하고 있었던 거지. 아, 그 나도 모르게 훔쳤던 게 아니라 그 고의로 훔치고 보통 이 가방이 언니 건데 왜 여기 있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치. 자기가 그걸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안 겹치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지. 와, 그건 진짜 고의적인 도둑질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 가방에 대해서 세연 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현우 씨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어쩌면은 이게 진짜 정신병처럼 도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훔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계산적으로 훔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고의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또 그것만 빼고는 다 멀쩡하대요. 너무 해맑고 발랄하고 막 그렇대 성격이. 그래서 이분이 이걸 막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변에 좀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생리기간이 되면은 뭔가를 훔치고 싶은 그런 충동 조절 장애를 느끼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대. 아 진짜? 이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실제로 생긴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제어하는 것 또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심리적인 불안과 관계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어쩌면 내 물건도 훔치고 있는 게 아닐까. 웃으면 안 되는데. 맨날 확인해야 돼. 그치? 내 차키랑 지갑이 주머니에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만나면 나도 없어진 게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게 자꾸만 보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이 만남이 자꾸 예민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정신병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요? 둘 다 있는 거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도 만만치 않다. 아 진짜 세다. 근데 저는 일단 결혼은 못할 것 같고요. 아 이분이랑? 응 못하죠. 왜냐면 여동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왜냐면 지금은 여동생이 잠깐씩만 봐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미 친해진 관계인데 창고를 열어본 게 지금은 본인이었지만 나중에 여동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붙어있으면 긴장을 풀게 되니까 그럼 그때의 상황은 또 어떻게 마주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여자친구의 도벽을 감춰줘야 되니까. 감춰줘야 되고 그 도벽이 마주하면은 여동생이랑 현우 씨가 또 친하니까 그 여동생이 이 도둑 사람이네. 도둑 사람. 도둑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을 했었을 때 본인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냐 이 얘기죠. 근데 해결 못하실 거다. 왜? 여동생은 혈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고칠 수 있도록 아예 그 여자친구분이랑 까고 다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헤어지셔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너무 큰 부분이에요.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일상이 망가지는 게 가장 큰 이별 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는 힘들죠. 특히 가까이 있는 여동생 건 건들지 말았어야지. 여동생 입장에서 감히 내 걸 건드려? 만약에 너가 이런 상황이었다. 아 머리끄댕이를 가만 안 두죠. 저였으면 아마 오빠 땡땡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빠 한번 확인해봐. 했겠지만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더 먼 미래를 보셔야 되는 거고 계속 같이 마주해야 되잖아요. 여동생분이랑 본인이
네. 근데 문제는 여동생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훔쳐오니까. 그니까요. 근데 어떻게 살 거냐고. 다른 물건은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날 경찰이 찾아오면 어떡할 건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 수도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냐면 약간 그 현우 씨가 돌려서 말을 해준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가 냄새나는 사람한테 향수를 선물해 주는 것처럼 돌려서 이렇게 눈치채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뻔뻔하게 하고 뭐 그거의 결과물처럼 가방을 딱 메고 있는 상황을 마주한 거니까 저였으면 5만 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얘가 이렇게 하지만 이것 또한 이제는 그 사람의 밝은 모습, 좋은 모습까지도 이것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해지면. 근데 실제로 도벽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아? 많죠. 저 같은 올리브영 알바생으로서. 아,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럼 모든 여자아이들의 알바장. 또 저희도 보고 있다가 테스터를 가방에 넣는 것까지는. 아, 진짜 실제로 없어. 있나요? 많아요. 그 입 깨물어가지고 가져간 애들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립스틱 이렇게 있잖아요. 립스틱이 항상 반절씩만 있고 하는 이유가요. 애들이 이로 이렇게 딱 물어서 입안에 가지고 그럼 케이스에 넣었어요. 나가서 그걸 뱉어가지고 닦는 거야. 이를 그냥 딱 그렇게 많아 그 입안에 물고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럼요. 그리고 저 전에 그 시코르 매장에서 일했을 때도 항상 재고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CCTV를 돌려.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오면은 옆에 계속 서 있고. 어떻게 훔쳐? 가방에 넣어요. 그렇게. 아, 그냥 이렇게 옆에 자연스럽게? 큰 거면은 가방에 넣고 이렇게 부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석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 아니면 칼을 가지고 다니셔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분을 발견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칼로 어떻게 빼? 칼로 그 원래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방지팩을 넣고 테이프로 동봉을 해요, 저희가. 근데 그 테이프 그거를 해서 딱 열면은 탈탈탈 털면 그게 딱 나오잖아. 그걸 버려. 물건이 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디퓨저나 뭐 향수나 많죠. 이렇게 깍으로 돼 있는 건 전부 해당이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향수에 꽉이 아예 들려있으니까 그 꽉채를 그냥 잘라갖고 안에 물건만 쏙 빼가는구나. 물건만 쏙 빼가거나 아니면은 그 방지팩이나 그런 거를 탁탁 털면 딱 나오잖아. 그걸 버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거는 병이에요. 진짜 병이야. 근데 은근 진짜 많아. 근데 심지어 멀쩡하게 생겼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거에 오는 약간 심리적이게 불안해서 훔치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걸 훔치는 거한 안도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병이거든요. 정신병이에요. 왜냐면 진짜 돈이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정신과 질문지에 뭔가를 훔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냐 없냐에 아예 지문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거는 정신질환이에요. 도벽은? 정신질환이에요. 왜냐면 이게 컨트롤이 되는데 이러면은 정신과를 가셔야죠. 왜 그 화장품 매장에서도 물건을 꺼내시려면 직원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붙어있잖아요. 그 이유가 하부선 열고도 갖고 가요, 사람들이. 아, 밑에? 네. 뭐 특히 스킨케어 있는 쪽에 마스크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진짜 상자가 헐거워요. 이렇게 딱 단단한 상자가 아니에요. 헐겁다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가방에 왕 해가지고 가져가시고 종류별로 다 봤어요. 향수, 디퓨저 뭐. 그래서 향수나 그런 곳간에 열쇠로 잠글 수 있는 하부장이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테스터를 꺼내잖아요. 테스터에도 저희가 다 부착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나 지금 생각나는 건데 향수야 그냥 너무 심하게 부착을 해놨어. 그럼 몰래 공병 가져와서 향수를 엄청 뿌려. 많아. 아, 진짜?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스프레이통 같은 거 갖고 와서 스킨케어 덜어가고 올해 약간 진짜 많아. 그리고 약간 우리 립밤 같은 거 이렇게 팟형으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다 넣어가고. 왜냐면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 이 아침에 전에 어디 옛날에 누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스킨케어 다 바르고 화장 거기서 다 하고 아이라인 다 그리고 눈썹 그리고 향수 다 뿌리고 나온다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많아요. 아침 땡! 그러니까 10시에 딱 오픈하면은 그때부터 들어오시는 고정적인 분들이 있고. 아, 도벽이 실제로 진짜 많구나. 근데 진짜 작정하고 훔쳐가려고 하면은 진짜 몰라요. 잘 몰라. 왜냐면 매장은 넓고 인원은 한정적이고 손님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이라인 그런 것도 엄청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연필 형태니까 그냥 쓱 넣어버리면 되고 뚜껑에 그거 부착해 놓잖아요. 그걸 뚜껑만 대고 가져가시고. 아마 그런 분들 많죠. 야, 그러면 여자친구는
진짜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할 거면은 병원을 데리고 가거나. 근데 이게 충동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걸 훔쳐서 뭔가 쾌감을 느끼거나 뭔가 안도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계산적이잖아, 아까 이게. 너무 계산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예요. 의도적인 게 너무 다분해요. 그러니까 이 사연 자체에 되게 의도적이라는 게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만 듣고 봤었을 때에는 이거는 치료하지 않으면은 절대 가지고 못 가고요. 이거 치료하는 데에는 분명히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근데 현우 씨가 그걸 감당을 하실 수 있어야 할 텐데 만약에 그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뭐 정리하는 게 맞으시죠. 근데 막 또. 이제 그걸 깠더니 막 현우 씨 물건도 도난당한 게 많았어. 아, 그거면 신고해야지. 도둑년이네. 해야지. 이것이 너 내가 아니라서 조금 봐주려고 그랬는데 나까지 건드려. 넌 오케이. 넌 레이스야. 이러면서 이제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해야죠. 만약에 저는 오히려 입장 바꿔서 여동생 입장이라면 이것이 이랬을 거야.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이거 이 사연을 보신 접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마음껏 감나라 배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마음껏 선무당처럼 뭐 예상을 하셔도 되고 뭐 신기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신기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또 댓글로 써주시고 자 나도 이렇게 답답한 사연이 있다 나도 내 사연을 제보해보고 싶다 하던 분들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재연과 함께 또 읽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진짜 나 오늘 댓글 뭐라고 나올지 너무 기대돼. 저도 기대돼요. 핸드폰 안 끄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달아주세요. 저희 화지선요. 서울 동대문에서 대면 점사와 전화 점사 보고 있으니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보이스톡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댓글로 연락처 적어놓을 테니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해주시면 되겠고 저희는 다음 하루 또 다음 하루는 제가 어떤 사연을 준비할지 요즘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메일로. 아, 하나하나 다 흥미로워. 왜냐면 저희가 검수를 또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흥미로운 게 많아서 하는데 이게 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방용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쵸. 근데 또 이게 공개적인 콘텐츠라 그러지 그런 게 또 재밌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따로 드려요? 네. 주침할 때 좀 주세요. 읽어보게. 그렇습니다. 저희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